시청자 여러분,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? 이제 목요일입니다. 5월 23일 이데일리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요즘 장 별로 재미없으시죠? 되게 좀 지리한 2700선 중심으로 지리한 횡보 장세. 박스권도 좁고요.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습니다. 변동성이라도 크면 그 변동성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니까. 장이 이렇게 계속 횡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에 이제 돈이 선뜻 못 두르고 있죠.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. 뭐 흔히 말하는 대기성 자금인데요. 표 좀 확인을 해보시면 CMA 잔고도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늘고 있죠. 그다음에 MMF 설정액도 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투자자 예탁금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역시 그거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내가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것처럼 코스닥 거래 대금이 뚝뚝뚝뚝 줄어들고 있습니다. 연초 대비 뭐 한 20%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개인들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힘이 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증권가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좀 들어보면 이럴 때 가치주나 배당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가치주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장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으니 그 좀 소외되어 있었던 가치주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겠고 배당주는 계속해서 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하반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본격화되면 역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물론 이제 그게 된다 그러면 뭐 사실 매수에 대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이 될 수도 있겠죠. 여기다 하나 덧붙이자 그러면 그동안 성장주를 좀 추격을 하거나도 성장주를 이제 미리 뭐 사셨다가 혜택을 좀 많이 보시는 수익을 많이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때 좀 한 템포 쉬어 가시는 것도 머리를 조금 이제 식히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맨날 뭐 장이 좋든 나쁘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아니니까요.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고요. 자, 두 번째 산업 기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HBM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? 고대역폭 메모리. 지금 반도체 시장,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장 주인공은 역시 HBM입니다. 삼성전자, SKNX가 앞서가고 삼성전자가 좀 뒤따라가는 이런 상황이죠. 근데 지금 기업용 SSD, 낸드 플래시 기반인데요. 이쪽으로 좀 이 두 회사 간의 이 경쟁이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왜 기업용 SSD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느냐. 일단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이번 2분기에 가격이 나중에 뭐 최종 결산에 나와야겠습니다만 적어도 20에서 25% 정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린다.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기업용 SSD 시장은 지금 이 그 동그란 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약 절반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. SK이닉스와 솔리다임이 30%대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이 기업용 SSD 시장에 사실은 동무대였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었는데 여기서 역시 SK이닉스가 좀 바짝 따라붙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수장이 전격 교체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두 회사의 기업용 SSD 시장 관건은 역시 HBM이랑 사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. 누가 더 좋은 제품, 즉 고사양, 어떤 품질의 제품.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건데요. HBM을 SKNX가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도 잘 나가고 하는 것처럼 이 기업용 SSD도 결국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지금은 선두지만 만약 이걸 SK하이닉스가 따라잡는다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판도가 좀 변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노력할 것이다.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증권면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?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얘기 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. 반도체만 편식 하나 했더니 외국인들 방산 조선주도 담았다. 외국인들 순매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좀 중장기로 할 경우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요. 올 초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게 반도체였지 않습니까? 뭐 금융주도 좀 많이 샀고 자동차주도 물론 많이 샀습니다. 근데 다른 어떤 업종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방산주하고 조선주를 많이 담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.
자, 이 표 한번 보시죠. 제일 위에 있는 게 현대로템, 대표적인 방산주죠. K2전차 만드는 걸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. 지분율이 지금 10.74%로 나오는데 이게 연초 이후에 10%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. 한 회사의 그 지분율이 서너 달 사이에 그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10%포인트 이상 산다라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LG 넥스원도 있거든요. 여기 이제 미사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현대로템, LG 넥스원 같은 이런 방산주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또 두 개 겹치는 게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입니다. 한화오션, 삼성중공업 역시 조선주죠. 조선주 고환율 수혜주 얘기 많이 들었고 수주 상황도 좋고요. 또 요즘에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신가가 올라갔다는 점들도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미국 해군이 함정 수리에 대한 이런 시장을 좀 공개하겠다, 개방하겠다 이런 거에서도 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밖에 뭐 지주회사인 두산, 전력기기주 현대일렉트릭, 그다음에 현대차 뭐 이렇게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하반기에 갈수록 이 그 지주사들 관련된 이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지주회사들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주사도 좀 사고 있다는 것도 좀 한번 삼성물산도 사고 있어서요.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뷰티주, 화장품주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,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이익을 실현하고 싶죠. 근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.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임직원,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그런 현상이 화장품주, 뷰티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올 1분기 실적이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던 ODM 대표주 중에 하나죠. 코스맥스. 코스맥스도 좀 보면은 뭐 대표를 비롯해서 임원들이 좀 주식을 좀 팔았고요.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렇게 주식을 임원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임직원들이 팔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클리오도 굉장히 주식주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이 좀 임원들이 주가를 좀 팔았습니다. 회사 임원들이 주가를 판다. 시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악재죠. 왜냐하면 그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정보를 먼저 알게 되니까 당연히 이익을 먼저 실현하려고 주가를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회사 경영진들이 이렇게 반대로 주가를 산다고 그러면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 또 당연히 그 회사의 주가에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뭐 사실은 예상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던 화장품, 뷰티주주들이 단기적으로 일시 조정하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쉬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보면 좀 더 싼 가격에 주가가 좀 쉴 때 싼 가격에 다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중요한 거는 결국 2분기 실적입니다. 왜냐하면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이 좋았던 게 수출 아니겠습니까? 결국 이런 수출의 추세가 계속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. 만약에 수출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이런다고 그러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좀 더 이런 그 정체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. 이 점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